수색해! 루이스 토레스 놈을 찾아서 제거한다! 대체 왜 날 노리는 거지? 내가 뭘 했다고? 저기! 숨을 곳이 필요한데요. 제기. 푸에르토 헬레나 시민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글로벌 리스크가 위험한 탈주자를 찾고 있습니다. 열려있다. 여기 숨어야겠어. 전투력 계속 발견! 위치는? 여기서 빠져나가야 해. 빨리. 진작 더 있어. 길이 있을 거야. 푸에르토 헬레나 및 주변 지역의 모든 주민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허리케인 경고가 발효되었습니다. 즉시 허리케인 상황에 대비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미리 준비해놓지 않은 경우 대피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반복합니다. 푸에르토 헬레나 및 주변 지역에 허리케인 경고가 발효되었습니다. 가능한 한 주민분들은 즉시 허리케인 상황에 대비하실 것을 저희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여기 네코틴. 아직 표적의 흔적이 없습니다. 오버. 표적이 그쪽으로 가는 걸 본 사람이 있다. 계속 출시하도록 명심해라. 즉각 사살 명령이다. 알겠습니다. 통신 끝. 놈은 대체 그 사고에서 어떻게 도망친 거지? 분명 다쳤을 겁니다. 멀리는 못 갔을 겁니다. 또 좀 지리고 있겠네. 매도스님이 쫓아온다면 나라도 그럴걸. 이런 놈이 뭐가 중요하다는 건지. 아무튼 상급 사령부에서 이 작전을 허가하지 않았다는 루머가 도는데. 상급 사령부의 허가 따위 관심 없어. 매독스님이 하라면 하는 거지. 난 그분을 믿어. 둘 다 그만해. 경계 태세하세요. 표적을 찾아라. 이 도레스란 놈을 보면 즉시 사살하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숨기 좋은 곳이군. 허리케인 조치를 가동합니다. 병원에서 대피해주세요. 이건 사전 녹음된 메시지입니다. 허리케인 조치를 가동합니다. 병원에서 대피해주세요. 이건 사전 녹음된 메시지입니다. 허리케인 조치를 가동합니다. 병원에서 대피해주세요. 이건 사전 녹음된 메시지입니다. 허리케인 조치를 가동합니다. 블랙리스트지. 난 블랙리스트다. 날 따라와. 목표였고. 허리케인 조치를 가동합니다. 옥상으로 이동하겠다. 당신도 필요 없어. 그런 블랙리스트는 없어. 이건 살기 싫은 건 아니겠지. 그래야지. 가자. 놈들한테 아무 짓도 안 했어. 왜 알파 아니지? 많이 놓으셨군. 브라보 팀은 어딨지? 누군가는 놈을 같이 들어갔다. 손잡이를 잡아. 감독쪽 모툼입니다. 저 블랙리스트가 놈을 돕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더 빨리 처리하는 게 좋겠고. 팀 시에라랑 델타 여기에 대기. 우리 팀은 찾으러 간다. 알겠습니다. 좋아. 준비. 이미 해줬잖아. 글로벌 리스크가 늘 위험 요소로 생각해. 난 잘 모르겠지만. 이런 개자식. 다 들린다고. 나도 이 상황이 아주 어지럽다고.
자식아, 어디 갔어? 제키, 차라리 혼자가 낫지 뭐. 계속 가야겠군. 포레스를 찾아 메독스님이 놈의 신체를 원하신다. 계속 찾아라. 표적이 죽었다는 확증이 필요하다. 메독스님은 우리가 여기 있는 걸 아셨을 텐데 왜 미사일 공격을 지시하신 겁니까? 당시 지역에는 나무도 없었다고 하셨다. 그 짧은 시간에 그걸 확인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상관을 의심하고 있는 건가, 병사? 아닙니다. 그렇듯이 아니요. 메독스님은 늘 협력을 통한 조화를 강조하시지. 분명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러셨을 건데. 더 하면 신고감이니 그만해. 빨리 시체나 잡고 나서 여길 뜨시죠. 아직도 날 찾고 있건. 여기서 빠져나가야겠어. 전체 불이 붙었어. 어찌건 제발 제기 여기서 나가야 구하려고 왔다. 고맙지만 전 그냥 택시 탈게요. 저기 그런 농담하는 놈은 이미 있어. 둘이나 있으면 곤란해. 들이 올 거다 꼬마야. 보급차에나 다 있어. 헌터인 여긴 로가 목표 구했다. 이동 중. 오늘 월요일인가? 시내만 벗어나줘. 거기서부터 혼자 갈 수 있어. 미안, 우린 널 보호하라는 명령을 받았어. 반드시. 왜? 말해줘도 모를걸. 적들이 왔다. 제게 총을 쏠 줄 알지, 신참? 다시 하면
피닉스 39 부상당한 정보원과 접근 중. 한 명은 심각한 상태다. 도착 즉시 의무실이 필요하다. 오버. 푸에르토 헬레나 시내 무자비하게 습격. 블랙리스트라 불리는 테러 단체. 희귀한 DNA야. 이런 건 본인이 선택해 하는 거 아닙니까? 어쩔 수 없어, 로건. 거기다 네 덕에 죽기 일보 직전이잖아. 운명에 맡겨야겠지. 에바 꼬마, 진정해. 여긴 블랙리스트 본부다. 토레스, 맞지? 재밌네. 오래전에 네 엄마를 알았지. 정말 참된 군인이었어. 소속은 아니었지만. 예? 이봐요. 난 이제 가고 싶은데. 지금 밖은 너무 위험해. 글로벌 리스크가. 난 아무 짓도 안 했다니까. 무슨 오해가 있는 거라고. 아니, 매독스가 널 노려. 원하는 걸 얻기 전에 멈추지 않을 거다. 사실이 그래. 일단은 나보다 설명을 잘하는 사람한테 상황을 듣고 나서 모든 결정을 내리는 게 어때? 루이스 토레스, 11살에 절도로 첫 체포. 고아원 생활을 시작하게 된 시기는 엄마가 죽었던. 당신 대체 누군데? 내게 찾아온 두 번째 기회다, 토레스. 과거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기회. 글로벌 리스크를 상대로 한 전쟁에서 블랙리스트를 구해줄 영웅이 될 기회. 사람 잘못 본 거야. 잘못 본 건 바로 너야. 난 네 미래를 봤다, 토레스. 글로벌 리스크도 봤지. 매독스가 한낱 도둑이나 잡겠다고 마을에 들이닥친 게 아니야. 미래 네가 두려운 거지. 강력한 무기가 될 네가 두려운 거야. 바로 고스트. 뭐야 이건. 아니야. 됐어. 이런 정신 나간 말도 안 되는 헛소린 집어쳐. 난 가겠어. 네가 그 사고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안 궁금해? 너에게 나노다인이라 불리는 실험적인 기술을 주입했다. 상처를 치료해주지만 꽤 불안정한 물질이라 몇 주 안에 죽게 될 거야. 그 전에 안정화하지 않는다면 말이야. 감히 나한테 그래, 그딴... 알 리가 없지. 이해한다. 그래도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잖아. 한 번쯤은 그런 삶을 원했을 거 아니야. 내 몸을 고치기만 하면 난 떠날 거야. 그럼 어떻게 고치면 돼? 그 얘긴 나중에. 먼저 입을 만한 걸 줘야겠군. 그리고 무기 사용법을 보여주고. 우리 임무는 글로벌 리스크의 기지에서 EOE를 훔치는 거다. 이 강력한 에너지원이 있으면 토레스 내부의 나노다인을 안정화할 수 있고 다가올 전쟁에서 매독스를 상대로 귀중한 자원이 될 거다. 도레스는 고스트가 되길 거부할지 모르나 그래도 이 임무만큼은 도와줄 거다. 그리고 작전상 이오이는 여기로 꼭 가져와야만 합니다. 이오이는 보안장치 속 저장소에 보관돼 있을 거다. 놈들이 이오이를 생성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